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추위가 차츰 풀렸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 내려진 건조특보는 오늘도 지속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매서웠던 추위는 주말을 기해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다시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은 낮 최고 기온 1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다소 높겠고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요. 나오실 때는 마스크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나흘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작은 불씨에도 쉽게 불이 옮겨붙을 수 있기 때문에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부터 경북 동해안으로는 모레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이 12도, 영덕과 경주가 1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는 가운데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처럼 네덜란드에서도 시추공구를 인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포항 공동조사단이 현장을 다녀왔는데, 네덜란드에서는 가스를 뽑기 위한 시추공이 원인이었습니다. 원인은 포항과 유사한데, 보상이나 대응은 달랐다고 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대와 포스텍 교수, 시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포항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은 지난달 17일부터 3일간 네덜란드 북부 호르닝언주를 방문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와 메이저 석유 회사가 합작해 지하 3km 깊이에서 천연가스를 채굴한 지역입니다. 1986년부터 지진이 발생하기 시작해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집계된 지진은 550회를 넘습니다. 초기에는 약한 지진만 일어나 업체나 주민들이 대처하지 못하다 2012년 규모 3.6의 지진이 일어났고 이듬해 가스전이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도 포항처럼 한 3km 정도 깊이를 가지고 있고 그 지역에 지반이 무르다 보니까 그 지진의 진동을 증폭시키게 되고 네덜란드는 2030년까지만 가스를 생산하기로 했다가 횃불 시위를 할 정도로 격렬한 주민 반발에 따라 중단 시기를 2023년으로 앞당겼습니다. 보상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삼심제를 통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한번의 법 제정으로 보상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이 지진 배보상에 대해서 한번 법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 법률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바젤, 독일 란다우, 호주 쿠퍼분지, 프랑스 알자스 지열발전처럼 시추공으로 인한 지진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확인되는데 우리만 몰랐습니다.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지하 시추의 2, 3km 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열 발전으로 인한 촉발 지진음이 학계 조사로 1년 만에 드러났지만 뒤늦게 시작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는 지진 2년이 지나도록 현재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앞으로는 신용카드로만 결제됩니다. 대상은 죽도시장과 KTX 포항역 등 19곳, 2천여 면의 공영주차장입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은 고객 편의와 요금 정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카드가 없으면 현장에서 가상계좌를 발급하거나 입금 전용계좌로 나중에 낼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일부 주차장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항만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박 중인 선박에 필요한 전기를 육상에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전국 13개의 주요 항만에 육상 전원 공급 설비를 구축하는 투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선박은 부두의 접안에 있는 동안에도 선내 냉동, 냉장 설비 등을 사용하기 위해 발전기를 가동하면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이 다량 배출돼 항만 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주 요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추진 중인 의성 안개의 경북행복경제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사회적 기업, 청년경제 업무를 전담합니다. 성나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기준 경북의 자영업자는 39만 6천여 명, 전체 취업자의 27.2%로 전국 평균 20.5%보다 높아 그만큼 경북에서 서민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창업과 폐업, 재창업 상담. 하지만 이런 고민을 해결할 경상북도 차원의 전담 부서가 없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북 행복경제지원센터가 의성에 문을 열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현장에서 발굴 지원해 서민경제를 일으키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북 행복경제지원센터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와 청년경제 사업, 여기에 전통시장 활성화 등 시장경제 지원 업무도 전담합니다. 그동안 경북경제진흥원과 대학 등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추진하던 업무를 한 곳에 모아서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건데 행복경제지원센터가 그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공인, 그리고 사회적 기업, 특히 청년기업들, 이분들 위해서 지원을 하고 또 정책적으로 도와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경북 행복경제지원센터는 소상공인과 일자리 경제, 청년 경제 등 서민 경제 정책을 일선에서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낙입니다. 경주시는 2019년 2회 추경 예산 대비 865억 원이 늘어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경주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안에는 태풍 복구비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비를 비롯해 강동 안개, 다산 간 도로 사업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오는 22일 경주시의회 정례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경주시가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읍면동 전역에서 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운영한 데 이어 시청 주차장에서도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청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차량 인식 시스템을 통해 체납 여부가 확인되면 주차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11개월 동안 체납 차량 1,300여 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6억여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습니다. 독도 소방헬기 추락 사고 실종자 수색이 어제 종료됐습니다. 희생자 7명 가운데 남은 3명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그동안 애써준 지원단에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응급환자를 태우고 이륙한 소방헬기가 독도 앞바다에 추락한 지 39일째. 기다렸던 추가 실종자 발견 소식은 끝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사고 헬기 탑승자 7명 가운데 주검으로 남아 가족 곁으로 돌아온 이들은 4명뿐. 김종필 기장과 배혁 구조대원 그리고 다친 동료의 보호자로 따라 나섰던 선원 박기동 씨의 시신은 찾지 못한 채 어제 수색이 종료됐습니다. 범정부 현장수습지원단도 해체됐습니다. 궂은 날씨로 수색 여건이 나빠진 데다 먼저 발견된 동료 대원들과 현장 잠수사의 안전을 우려해 내린 결정입니다. 이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희생자 가족들은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그동안 애써준 수색 당국에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승호 단장님을 비롯해서 해경, 해군, 소방청, 그다음에 민간 잠수사부터 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확보한 헬기 블랙박스 기록을 토대로 사고 원인 규명에 집중하는 한편 해경 차원의 수색은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오늘부로 정부 차원의 집중 수색이 종료되지만 해양경찰에서는
기본 임무와 병행하여 수색을 지속할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명대 동산병원 백화번에서는 희생자들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닷새간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 내일에는 합동 연결식이 계명대 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제66기 경주 어린이 박물관 학교 학생들의 작품 전시회가 내년 3월까지 어린이 박물관 특별 전시실에서 전시됩니다. 전시된 작품은 모두 150여 점으로 입학생 60여 명이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토요일마다 수업을 듣고 배운 것을 만든 것들입니다. 경주 어린이 박물관 학교는 우리나라 박물관 교육의 출발점으로 한국전쟁 이듬해인 1954년부터 시작돼 어린이들에게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일깨웠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태풍 피해가 큰 울진군 울진읍 산사천과 기성면 황보천에 79억 원을 들여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2.1km의 제방을 보강하고 교량 3곳과 배수시설 8곳을 정비하는 것으로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오는 2023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홍수 예방은 물론 노후 교량 재가설과 마을 진출입로 정비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어떤 판사는 피고인을 구속하고 어떤 판사는 구속을 안 한다면 어떨까요? 재판 과정에서 심심찮게 벌어지는 일인데 전관 예우 때문에 판결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영만 군의군수의 구속영장이 지난달 8일에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김군수 변호인단에 올해 초에 퇴임한 법원장급의 전직 고위 법관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군수 측근 2명과 전직 공무원 등 이미 3명이 구속됐는데도 유독 김군수만 구속을 면한 것은 퇴직한 지 1년도 안 된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의 힘이 작용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김영석 전 영천시장도 지난해 9월과 11월 두 번씩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두 번의 영장실질심사 모두 퇴직한 지 1년도 안 된 전직 법원장이 변호인단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전관 출신이 응사들 어쨌거나 뭐 예전에 같은 재판부 있었던 같은 뭐 부장 모셨던 뭐 이런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만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인 이상. 김영만 군의군수는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됐고 김영석 전 영천시장은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법관 퇴직 1년 전 근무지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전관예우금지법을 비껴가긴 했지만 판결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결국 전관예우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차라리 임원진이 판단하면 예측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말도 안 되긴 하죠. 이런 논란은 법관들이 퇴직 후 변호사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는 의심까지 나옵니다. 전관을 예우해 주는 것이 마치 관원상제 때 부조를 하는 것처럼 그들만의 묵시적인 합의 같은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전관 출신인 변호사들은 사실 좀 그들끼리 모입니다. 일반 변호사들이 접근할 수 없거나 모르는 내용들이 공유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법 신뢰를 높이는 지름길은 공정한 재판뿐이라고 법원 스스로 강조합니다. 하지만 전관 예우 논란과 함께 판결이 법상식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계속 나온다면 공연불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1970년대 형산강변을 수노 턴 출근길 자전거 행렬 기억하십니까? 포항 시민들이 70년대 포항의 이야기를 연극 무대로 꾸미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과 함께 박세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쓰레기차에서 새마을 노래가 울려 퍼지고 막걸리를 하얀 말통에 담아 배달하던 시절. 반세기 전 포항 풍경이 찰진 포항 사투리로 소환됩니다. 사투리로 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이해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단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하고 할머니한테 물어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추억 속 풍경을 꺼내듯 연기하는 시민 연기자들은 그 시절 감성에 젖어듭니다. 70년대 살아가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의 모습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과는 다르게 좀 더 정감 있고 그리고 정이 더 느껴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올 초에 출범한 포항시민연극단은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상반기에 이은 두 번째 정기 공연이며 지난 여름에는 전국 투어 공연까지 다녀왔습니다. 요즘 이제 시민들의 이제 문화 향유적인 부분들도 있잖아요. 교육적인 부분과 결합이 돼서 공연을 이제 마지막 단계는 공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70년대 초 포항 대흥동 양조장 사택을 배경으로 한 뮤지컬 형산강 자전거는 포항 지역 문화 콘텐츠 발굴을 위한 제1회 포항문화재단 희극 공모 당선작입니다. 이어서 이번 주 전시와 공연 일정입니다. 2019 포항예술인 한마당이 포항시립중앙아트홀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열리고 경북미술인지원사업 선정작가전 우건우 신수원전이 경주 솔거미술관, 제2회 청소년합창단 정기연주회가 경주 예술의 전당 화랑홀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세아입니다. 매서웠던 추위는 주말을 기해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다시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은 낮 최고 기온 1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다소 높겠고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요. 나오실 때는 마스크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나흘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작은 불씨에도 쉽게 불이 옮겨붙을 수 있기 때문에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부터, 경북 동해안으로는 모레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이 12도, 영덕과 경주가 1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는 가운데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